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청주 1캠프의 박웅 기사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네. 시간이 10시예요. 항상 네, 이 시간에 출발을 하시나요? 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요. 지금 이제 캠프로 입사하는 시간이라 같이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우선 제가 항상 아침에 약들을 챙겨 먹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먹는 그대로 챙겨 드린 거예요. 네, 약간 부스트 효과를 내가지고 아,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네. 자유롭게 만들어준다고요? 잘 걷게 만들어줘요. 아, 잘 걷게. 네. 아, 이거 한 번에 먹는 거예요? 네, 다 드시면 돼요. 와. 몸에 뭐 해대는 거 전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먹고 시작할게요. 네네. 안 먹으면 못 버텨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네. 요 영양제가 네네. 엄청 많거든요? 네네. 이거를 안 먹으면 못 버티신다고 했는데 네네. 도대체 어떤 구역이길래?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달,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기사님들이 많이 그만두셨어요. 아, 진짜 여기 라우트를 타고? 지금 현재 라우트가. 그래서 제가 아마 제일 오래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 세 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우트를 탔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네. 웅이님은 뭐 그만둘 생각을 안 하셨나요? 너무 힘들어서? 솔직하게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고, 근데 이게 사람이 더 무서운 게 간절함 있잖아요. 간절함 그리고 익숙함. 제가 한번 노쇼가 난 적이 있었어요. 캠프 측에서 업무를 배정을 안 해줘서 이제 업무 할당이 안 들어온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올 아파트 지역을 배정을 받은 적이 한번 있어요. 개수도 엄청 적었고. 근데 오히려 이게 익숙함이라는 게 무서운 게, 올 아파트를 가니까 사람이 어버버 하더라고요. 엄청. 아, 진짜요? 엄청 얼타고. 오히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는 너무 어려워요. 아파트라고. 아니, 네. 그러면은 네네. 아파트 만약에 좋은 자리가 나서 이제 우미님이 거기를 타도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안 가실 건가요? 봤을 때 비교해서 정말 괜찮으면 가겠는데, 어정쩡하거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없다 싶으면 저는 그냥 여기 할 것 같아요. 아, 네. 진짜요? 근데 여기를 또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익숙해져서? 저는 걷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많이 걷고 하는 게 힘들어도 오히려 제가 빨리 걸으면, 많이 걸으면 한 집 한 집 가는 게 더 쉬우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익숙해지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무릎이 작살나잖아요. 한 5년은 걷어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니 지금 아직 30살 초반이시잖아요. 네. 5년만 걷든 하면 어떡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가면 네. 무릎이 조금 더 버텨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저희 기사님들 중에서는 적은 편이고요. 이제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개에서 350개 사이 소화하고 있고, 한 달 기준으로 한 6,700 정도 되고 있어요. 6,700? 네. 그럼 나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차의 기름이랑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제외하면 한 500에서 55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원래 저희 HR에서 시작을 하신 게 아니고 타 업체에 계셨었나요? 마켓컬리를 처음에 시작했고요. 아... 마켓컬리에서 저희 재승 기사님하고 같이 하는 마켓컬리 했었었고, 그거 처음으로 시작하고 나서 타 업체에 한 두 달 정도 있었어요. 타 업체에서 왜 오셨나요? 지금 타 업체에서 배송하던 구간이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앞 지점부터 시작해서 저희 캠프를 넘어가는 구간까지 하루에 한 280km 정도 운전해야 됩니다. 280km요? 하루에? 하루에. 그 구간을 저한테 설정을 해주셔서 돈은 안 되고 기름이 이틀에 한 15만원? 하루에 7만원, 7만 5천원 정도 넣었으니까. 한 달에 그럼 기름값만 200만원씩 나가는 자리였겠네요? 150만원 정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예, 여러분 그런 라우트도 있습니다. 예. 그런 라우트도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어떤 라우트일지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영상 저도 많이 봤었는데, 다른 분들 발지방 타시는 분들도 봤었고 했었는데, 진짜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는, 심지어 구간까지 넓은 이런 구역은 아마 오늘 처음 경험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올집원을 한번 촬영을 갔었거든요. 네네. 그때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네네. 오늘 또 이런 데를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진짜 열심히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월을 하셨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거면 네네. 무릎이라든지 네네. 이런 데가 좀 작살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무릎 괜찮으신가요? 저번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 진짜요? 배송하다가 3층에서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3층에서 주저앉은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후로는 이제 HR에서 구매한 무릎 보호대. 아, 무릎 보호대. 네, 이거 진짜 좋아요.
HR 리테일에서 판매 중인 HR 마이니 무릎 보호대 활동함에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공기가 잘 통해서 100일 일 없는 통기성 착용감, 실리콘 패드가 충격을 완화시켜 장시간 구부린 자세도 무리 없이 보완해줍니다. 실리콘 마감 처리로 확실하게 흘러내림 방지, 세로 길이 32cm로 겨울철 하체 보온성에 탁월한 무릎 보호대, 블랙의 담백하고 머스런 디자인. 나의 소중한 무릎을 보호하고 싶다면 쿠팡에서 HR 마이니를 검색해주세요. 이거 지금 차고 다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갔을 때여서 약간 그게 부하가 더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체중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가벼워요. 2라운드 타고 한 30kg 정도. 30kg요? 30kg 정도 빠졌어요. 네. 그 시작했을 때 몇 킬로 셨는데요? 90 중반 정도 나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68, 67 정도 나가고 있어요. 네. 오롯이 이 택배일을 하면서 빠진 거예요? 택배일이라기보다 오롯이 지금 이 라우트 안에서만. 아, 이 라우트 네, 안에서만? 네, 이 라우트 안에서만. 네. 아, 너무 힘들어서 빠진 거 아닌가요? 힘들어서 빠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약간 저는 근데 오히려 몸이 힘든 것보다 지금 현재 라우트 안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은 일단 캠프로 가보시죠. 네, 가시죠.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물건 제가 배송할 거 찾으러 가고, 롤테이너 찾으러 가야 돼서. 네. 차를 안 가지고 가시나요? 우선 저희는 사람이 먼저 가고 후에 이제 차가 들어가야 돼요. 워낙 캠프가 작다 보니까 지금 안 빠진 차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는 2차 시간하고 차량 2차 시간하고 따로 조절하고 있어요, 정수 캠프는. 네. 그러니까 먼저 네. 사람이 내려가서 물건을 찾아놓은 다음에. 그쵸. 아, 저기 좀 불편하네요. 네, 그래서 공간에 먼저 확보를 해둔 뒤에 그 후에 차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운이 없는 경우에는 코치분이 늦게 나가신다거나 하면 그 코치분 다 나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물량 몇 개 뜨셨나요? 243개밖에 안 돼요, 저는. 네. 243개? 네. 양은 작아요. 저는 매일 출근하는 기분이 일하러 간다는 기분보다 좀 운동하러 간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어서 요즘에. 네. 재밌어요. 네, 생각보다. 제 거 직접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 느끼실 거죠. 배고플 새가 없어요. 배고프다는 느낌이 아예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항상. 분명히 배고파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막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배고프다는 느낌보다 살고 싶다, 얼른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가 우선순위에요, 진짜. 생존이죠, 생존. 네.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또 좋은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곳도 있는 것도 분명한데, 이제 제 라우터 직접 체감해보시고, 이런 구역도 있고, 저런 구역도 있고, 아, 이런 구역에는 이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정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라우트는 항상 다르니까. 네. 왜냐면은 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와서 이런 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누군가는 가요. 항상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지역에도 누군가는 갑니다. 누군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건 꼭 생각하고 와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아, 남들은 6시, 7시쯤 퇴근하니까 전 처음이라 9시에 퇴근하겠다. 이런 마인드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 압박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많이 그만두시잖아요. 이제 9시, 10시에 끝나는 게 혼자 지치셔서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한순간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 저 또한 그랬고. 그러니까 라우트가 익숙해진다는 건 제가 볼 때 배송 속도가 늘고 배송 능력이 늘어난다기보다 지금 노선에 제가 스며들어야 돼요. 이 집 이 집 가는 노선, 동선, 그거에 스며들면 충분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남들처럼 8시, 7시 안에 퇴근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비우시는 게 1번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이 일 자체를. 무거운 짐도 없지만 분명히 몰짐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몰짐이라는 게 한 번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가야 될 때 개수 같은 거 하나씩 꼭 체크하셔야 되고. 저도 손해배상서를 많이 썼는데, 갖다 드린 줄 알았는데 남의 집 갖다 주는 경우도 많고, 차에서
다른 물건 챙기다 떨어지는 적도 많은데 차라리 조금 늦어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훨씬 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이게 말로 설명하면 솔직히 도움이 1도 안 돼서 직접 겪으셔야 아 이게 이 일이구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일은 진짜. 그러면은 네. 이 택배 네. 할 만한가요? 재밌습니다. 저는 너무 아, 좋습니다. 네. 어떤 게 재밌나요? 매일 가는 집을 똑같이 가는 건 동일한데 회사 생활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솔직히 위에서 못 알아주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어차피 사람의 능력을 남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백날 열심히 해도 못 알아주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의 보상이 오잖아요.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저한테 떨어지는 보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차라리 회사 생활보다는 아 이거는 내가 직접 부딪히고 내가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매력적인 일이에요. 네. 그리고 돈 벌면서 살 빠지잖아요. 남들은 회사 생활 끝나고 나서 돈 내면서 헬스장 다니고 다이어트 하는데 저는 돈 받으면서 돈 벌면서 내일 하면서 살도 빠지고 심지어 이게 단순히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걷기랑 활동이 가미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근력 향상에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매력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네. 이건 3층인가요? 1, 2층은 없나요? 요 홍콩에서 1, 2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런 데라는 거죠? 네,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이제 아파트 갑니다. 네. 아파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아파트 갑니다. 네. 제가 해야 되는 기준치보다 많이 늦고 있어요. 지금 더 빨리 뛰어야 돼요. 얼마나 늦었나요? 3분 정도 지금 달리고 있어요. 3분. 여기만 다녀오셨는데도 지치시죠? 네,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지금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 곧 있으면 또 다 식어요. 낫다 식었다 낫다 식었다 그죠? 계속 반복돼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아파트라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을 줄 알았더만 당연히 없습니다.